누가 저가 매수해줄 거라는 꿈 따위는 버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어려움을 겪을 때 PBR 0.8배 갈 때 그때 수출주 사라. 그리고 환율 안정되기 시작하고 외국인 돌아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던지고 그냥 정상은 아니죠. 애는 적정 가치에 대해서 한 30% 저평가돼 있어.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죠. 일본 기업들은 뭐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고 또 그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멈춰 있다가 이제 돌고 있는 중인데 엔 약세가 지속되는 게 왜 싫겠어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홍춘욱 박사님 답답함이 없이 그냥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신 우리 박사님을 모시고 앞으로의 우리 경제나 아니면 주식 뭐 환율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주식은 3월 달에는 조금 위험해 보였는데 4월 달에 되니까 조금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던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3월 달에 그 트럼프 SNS랑 네. 레딧 들어오는데 네, 네. 아 이게 또 버블이 임박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일단 그런 회사들이 좀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그 X도 잘 수익이 안 나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X도 잘 수익이 안 나는데 그런 어떤 커뮤니티나 뭐 그런 게 물론 뭐 상장은 할 수 있다 보지만 막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급등하고 사람들이 막 그 또 하나의 밈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또 시장이 과열이구나. 게다가 또 뭐 미 연준은 아무리 봐도 저 금리 인하 안 해줄 것 같은데 뭐 3월 아니면 6월이라는 동 네. 그런 과정에서 세 번째 걱정이 유가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오르더라고요. 예, 예. 네 그때 미국의 셰일 오일 증산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르는 거 보면서 이게 뭐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한국 사람들은 정보력이 없어요. 네. 예,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게 결국 이스라엘이 사고 칠 거라는 걸 뭐 보복을 해도 어떻게 왜 사우디한테 하지 이란한테 어 하마스 뒤에 누가 있는데 네. 진짜 이런 거 보면서 아 정치 영역 정보력의 영역에서 한국은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3월 달부터 이제 계속 좀 시장이 싸지 않다 매력이 없다 뭐 좀 리밸런싱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네. 리밸런싱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4월에 실제로 조정이 나오고 보니까 또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도 빠지고 막 험악한 조정이 네.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또 싸니까 다시 또 PBR 1.0 밑으로 내려와서 0.95, 뭐 93까지도 갔다 온 것 같고 거기다가 또 국제유가는 그렇게 실제로 이스라엘이 저 이란을 공격하고 나니까 오히려 빠지는 거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 그러니까 이런 네. 거가 우리가 정보력이 없어요. 그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어떤 사람도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정보력이 없는 거고 그냥 우리가 사후 대응이라도 잘하자. 우리는 괜히 예측하겠다. 괜히 예측하겠다 이런 생각 좀 하지 말고 잘 대응이라도 하면 그래도 중간은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일단 뭐 주가 조정도 나오고 또 미 연준에 대한 기대도 많이 사라지고 여기다가 무엇보다 유가 빠지니까 네. 시장이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다. 적어도 매매는 가능한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준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는 원래 거의 대다수의 전문가분들이 한 세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번은 할 것 같은데 어쩌면 안 할 수도 있겠다. 또 요즘 뭐 조금 사라지는 또 경향도 있는 것 같던데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홍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도 뭐 금리 인하를 예상은 했는데 저도 네. 세 번은 좀 과하다고 봤던 네. 쪽이고 좀 그리고 지난번 출연해가지고 네. 이야기했지만 아 3월은 힘들어 보인다. 네. 또 연준이 좀 매파적으로 할 것 같다. 그런 걱정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보다 더 그 예상보다 더 나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정도로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니까 네. 이제 곧 미국의 1분기 GDP 나오는데 이게 뭐 엄청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 거기다 인플레는 뭐 저기 이란에 저 공격하는 걸 이런 거 보면 유가가 일단 80불 위에 계속 있으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그쪽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완화는 또 물건을 가니까 네.
이런저런 이유로 살펴본다면 결국 저는 아예 뭐 잘해야 9월에 한번 금리나 정도로 후퇴하는 거고 네. 이게 달러 강세. 달러 강세가 우리 시장에 안 좋은 거죠. 맞죠. 네. 그래서 미국 달러가 아무래도 좀 매력이 넘치는데 뭐하러 한국까지 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또 이번에 들어오는 또 대규모 IPO도 그렇고 자꾸 이제 물적 분할하고 자회사 상장시키는 게 우리 시장에 또 힘을 되게 빼거든요 이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회사가 몇 개인지 옛날에는 한 개 있었던 것 같은데 현대 미포조선 요 정도만 있었고 요즘 몇 개인지 제가 뭐 이러다가 이제 구내식당도 상장시킬 거라고 다들 아니, 제 블로그에 댓글을 어떤 분이 그렇게 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현대 프레쉬웨이냐 HD 프레쉬웨이냐 뭐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시장이 이제 그 내부자들이 보기에 우리 시장이 고평가라고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장을 시키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뭐 주식 투자를 개인적으로 조금 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뭐 이미 뭐 상장해서 이제 청약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또 거기에다가 혹시나 요즘은 뭐 따상도 아니고 하루에도 막 몇백 프로씩 오르니까 따상. 예. 뭐 이렇게 되니까 혹시나 요건 하면서도 또 혹시나 청약 한번 받아보려고 청약금 또 넣고 또 한 주도 안 준다고 또 막 신경질 내고 딱 그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막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장에서 미국 트럼프의 그 SNS 뭐 트루스 SNS인가 뭐 정말 진실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트럼프 SNS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누군가 그러던데 왠지 트럼프 떨어진 거 보니까 트럼프가 쇼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예. 아무튼 뭐 그런 걸 봐도 IPO가 너무 활발해지면 시장은 그건 좀 조정 신호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그래도 또 그 뒤에 연이어 어마어마한 규모의 IPO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는 완전 버블은 아닌 좀 과열 상황에서 좀 식었다. 그리고 또 이 식은 상태로 좀 지나면 네. 다시 또 모멘텀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달보다는 그래도 4월달이 조금 더 투자하기에는 안정성이 홍 박사님 보시기에는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제 받아들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뵀을 때 좀 이렇게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밸류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밸류업은 안 된다. 진짜 거의 단어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상속세와 그리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거 두 개를 하지 않는 뭐 밸류업 이런 것들은 허울 좋은 고의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사실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뭐 100%는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 박사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고 밸류업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금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상관없이 배당 수익률은 꾸준히 1%.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배당 성향 기준으로 해서 바닥권에 있는. 왜 이런 나라가 되냐 하면 일단 대주주들 입장에서 배당을 많이 줄 이유가 없는 나라다. 일단 그 금융종합과세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산과세를 근로소득하고 합산과세를 하니까 상당수 대부분의 부자들은 49.6%를 세금을 맞게 되는데 이게 또 2천 가지 공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맞아요. 다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일단 배당을 많이 준다는들 그 절반밖에 제가 못 받는데 뭐 배당을 많이 줘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또 주가가 PBR 기준으로 해서 PBR이 이제 한 배가 여기라고 하면 0배 근처가 여기고 10배가 여기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그 이해는 0이 될 때 되게 높고 또 10배, 20배가 될 때가 되게 높거든요. 이렇게 U자 컵을. 왜 그러냐 하면 뭐 PBR이 0에 가까우면 상속 증여세 우리나라가 65% 정도 되는데 그걸 안 내도 거의 안 내도 되니까. 그리고 그 상속 증여한 다음에 2세가 경영할 때 그때 뭐 주가 좀 오르면 또 한 10배 만들어서 또 이번에는 세금 좀 내더라도 20% 양도세 내더라도 차익 실현을 10배, 20배 내서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몇몇 급등주들 지나고 보면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대주주 바뀌어 있고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속 증여세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데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장주 쪽에 있다면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 상속 재정 증여 쪽에 관련돼 있는 건 다 가치주들인데 네. 가치주들은 주가가 오르는 걸 바라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정말 문제가 있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금융주가 대표적인 이제 네.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데 최근 우리나라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왜 연체율이 급등하냐 하면 1, 2, 3월 달 내리 가계대출이 급감했기 때문이에요. 네. 가계대출이 급감하니까 연체율이 오르거든요. 그럼 가계대출이 왜 급격히 감소하냐 하면 예, 바로 부동산 PF 때문에 가계대출이 줄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PF에 물린 게 있는데 이 연장을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예금은 빠지는데 무섭잖아요. 이 회사가 이 저축은행이 이 신협이 이 상호금융 이 지방농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금은 빠지는데 만기 연장을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딴 데 돈을 빼서 연장해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 딴 데 돈이 뭐냐 하면 가계대출을 뺀다고요. 가계대출 빼니까 가계대출 감소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카드론 가거든요. 그냥 카드론 가니까 연체율이 금리가 그렇게 높으니까 연체율이 올라가고 연체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중단금 쌓아야 되는 부담들이 있는 그리고 정부가 보나마나 제가 봤을 때는 가계 연체율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은행들한테 가가지고 뭐 연장해줘라도 그렇게 뻔히 보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어디가 터질지 모르는데 그게 정말 우리나라 한국의 금융주가 PBR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싼 거라고 봐야 되는가. 그 리스크가 반영되어 있는 주가일 수는 없는가.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금융주가 PBR이 낮은 건 이유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 이래저래 앞만 봐도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한전 같은 공기업들인데 문제가 한전이 그전에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다가 수십조의 적자가 난 이유는 결국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규제 때문인데 이 정부는 규제를 안 할 것이고 다음 정부는 규제를 할 것인지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이래저래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라든가 배당소득 관련돼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세법. 이 세법은 전부 국회 소관입니다. 국회 소관이니까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뭐 밸류업을 한다 만다 될 일이 아니고 두 번째 우리나라 그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정부의 어떤 그 규제 범위 내에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계속 배당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따라서 우리나라 밸류업이네 뭐네 이런 거는 문재인 정부 때 KLX 300 만들어서 국민연금이 코스닥 시장 사게 한다라고 하면서 코스닥 붐업 시켰던 거랑 이게 제도가 안 바뀐 다음에 정부가 암만 뭐 그렇게 한다고 노력한다 한들 그 뒤에 후속적인 제도의 변화가 없으면 일시적인 테마로 끝나는 걸 너무나 많이 봤다. 2012-13년에는 창조혁신경제 혹시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이 모든 정부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 그린 신재생에너지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 OCI나 태웅주가 한번 쳐보세요. 저는 정부에서 사기를 치려고 했다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제도를 바꾸는 거는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같은 방향으로 어떤 결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역대 내 정부를 보면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왜 그 추진력들을 다 잃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뭔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그래? 그래서 이번에 법안이 올라갔나요? 시행령이 개편됐나요? 이렇게 실질적인 추진을 봐야지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그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은 저에게 일단 불신을 많이 심어준 정부가 많았다. 그리고 어디가 나쁘다 좋다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시스템 자체가 선거 때만 되면 그냥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거 지나고 나면 그대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것들 차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방금 뭐 이제 세법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제가 원래는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그 분리과세 한다고 그러던데요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다 된 것 같은데. 아니 뭐 정부에서 네. 그 개정안이라도 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시지 않은 거죠? 그 토론의 장까지도 안 올라올까요? 이렇게 바뀔 개연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게 예.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오는데 항상 이 정치는요 협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야당에서
추진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전 국민 25만 원 정도. 그걸 받는 대신 이걸 내주고 이걸 내준다라고 네. 하면 저 믿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정말 진지하게 다른 모든 중요한 안건들 자기가 봤을 때 더 중요한 안건들이 세상에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야당이 제기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 25만 원을 받고 뭐 다른 걸 같이 합시다라고 딜을 칠 텐데 그 딜에 이게 우선순위가 높을까를 물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안 한다가 아니고요. 예. 또 하나의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란이 금융 투자 소득세 이 부분인데 제가 저도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금투세 이거 도입되면 더 이상 국내 주식을 할 이유가 없고 다 그냥 미국에 세금 내고 20몇 프로 내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도입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충격은 일시적이다. 충격은 일시적이다. 예, 왜 그러냐면 매년 연말에 코스닥 그 대주주 요건 네. 문제 때문에 10억이었죠. 얼마 네. 전까지 이제 50억까지 올라간 걸로 아는데 그 10억 정도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연말에 그걸 들고 있으면 일률적으로 양도세 20%를 때리는 그 희대의 악법이 바로 대주주 관련 규정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더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전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큰 손들은 그 제도 속에서 되게 한국 시장을 안 좋아하고 투자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제도는 5천만 원까지 이익 난 거는 면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밑에 있는 왕개미 정도. 왕개미. 예, 슈퍼개미는 이미 많이 떠나신 거고 왕개미도 이제 좀 힘들어지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죄송합니다. 제가 시니컬한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추세나 대세를 결정짓는 건 개인 투자자가 아니에요. 네, 누가 결정짓냐?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 또 이중 과세 양도 그 면제 협정에 따라서 별로 상관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일시적 충격이다. 그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 마음은 이해하고 정부가 이걸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은 갖고 계시겠지만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 이거를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추가 경정 예산안 25만 원 받고 예를 들어서 금투세 폐지할 것인가? 그만큼 정말 우리 투자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애정하고 있는 그런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더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들이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치인들을 믿지 않고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하고 딜이 잘 안 되는 구성이에요. 그러면 그 딜에서 결국은 다 표 말고는 생각하지 않고 딜이 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우리 국장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첫 번째, 우리나라 추세는 좋다. 상승 추세다, 한국 경제는. 근데 상승 추세인데 두 번째, 변동성이 되게 크고 주주 중시 경영이 아닌 주주 경시 경영이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가 좀 오르면 내부자들이 다 팔고 자회사 상장시키고 엑시트 해버리는 나라니까 누가 저가 매수해 줄 거라는 꿈 따위는 버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경제 자체는 상승 추세인데 몇 년에 한 번씩 어려움을 겪을 때 PBR 0.8배 갈 때 그때 수출주 사라. 그리고 환율 안정되기 시작하고 외국인 돌아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던지고 저기 서학개미도 하고 뭐 다른 개미도 하고 일학개미도 하시면 되는 거지. 그 꼭 우리나라라는 한국 시장에 그렇게 애정을 가질 이유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애정을 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국장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쿨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전 세계 시가총액 2%도 안 되는 아주 하찮은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니컬하게 말씀을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좀 시니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신문에 요즘 대문짝하게 나갔고요. 뉴스가 많이 됐습니다. 좀에 더 들고 소득 대신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 연금개혁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패널들이 세 번인가 네 번 이제 쭉 설명 듣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이 더 내야 되는 한 지금 10대들 뭐 이런 사람들은 거기 공론화위원회에 이제 참석도 안 한 걸로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도대체 지금의 기득권 세력이나 아니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덧붙여서 그러면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 객관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금을 개혁하는 게 좋은 건지 홍 박사님의 뭐 개인적인 견해지만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뭐 한 2000년생이나 네. 2005년생부터는 다른 연금을 만드는 게 어떨까? 분리. 분리하자.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연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현행 제도로 그냥 유지하자. 대신 그 사람들한테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편을 해야죠. 더 내고 덜 받는 쪽? 네, 더 내고 덜 받아야죠. 왜냐하면 이대로 가게 되면 제 둘째 아들이 이제 15살인데 얘가 이제 성장하면 소득의 한 30% 정도를 연금을 맞습니다. 내야 돼요. 예. 그러면 저는 제 애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미래에 언제 받게 될지도 모르는 연금을 받기 위해 젊어서부터 30% 연금을 계속 내서 아빠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짐을 짊어지느니 아빠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너를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게 해줄게 가 아빠들의 희망이 되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하자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을 이 나라를 떠나게 만드는 제도다.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양심이 없지 않냐. 젊은 세대들이 다 이민 가는 걸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더 심각한 노후 재정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빨리 노령화가 됐으니까. 근데 거기가 연금료가 18%예요. 저는 그게 거의 한계 아니냐. 그리고 적게 받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연금료를 19%로 올리는 대신 소득 대체율을 30%든 25%로 낮추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제 세대가 제일 화를 내겠죠. 제가 이제 X세대인데. 저희 세대들이 이제 보통 66년생부터 시작해서 70년대까지 이어지는 1,500만 명 정도 되는 그래서 투표권이 제일 많은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게 아마 결정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10년만 기다리면 저 국민연금 받고 저 월 200 이상 받아요. 왜? 94년부터 직장생활 했으니까. 국민연금이 94년에 생겼잖아요. 그러니 저는 좋아요. 제 개인적인 희망을 이야기하자면 10년 동안 개혁 안 되고 제가 받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한국을 다 떠나고 이제 한국은 외국인들 또는 그 소득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만 이민와 사는 나라가 되겠죠.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저는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 X세대들이 국민연금 받으러 갈 때 58년 개띠는 이미 늦었잖아요. 받으러 갔으니까. 그러면 저희들 70년 개띠를 전후한 1,500만 명들이 국민연금 받아가기 전에 빨리 개혁해서 전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67세 이후에 받아도 되고요. 58년 개띠는 다 60살부터 받았잖아요. 저희는 65부터 받거든요. 근데 그거 더 연기해도 돼요. 그리고 연금료도 낮춰도 돼요. 대신에 뭐 ISA 계좌 같은 거 연 2천만 원 한도인 거 좀 풀어주고 또 연말 정산에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한도들 좀 완화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하자면 금투세 좋은데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좀 합시다. 이런 놈의 무식한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래 보유한 사람일수록 세금 더 많이 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장기 투자했으면 좀 면세 혜택 줘야죠. 이런 식으로 엉망인 법들을 통과시켜 놓고서 국민연금료는 뭐 얼마 안 올리면서 끝까지 받겠다. 노 양심. 그러면 저는 yes migration이다. 이렇게 만들고 나라를 엉망을 만들지 맙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또 연금 개혁 얘기 나오면 다 입쪽 닦고 왜냐하면 연금 개혁한 정부가 다음 선거에 졌어요. 예, 다 노무현 정부 2007년 그리고 2014-15년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손잡고 지옥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무당파들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한 20% 30% 될 텐데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환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이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 다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뉴스나 아니면 또 이제 평론하신 분들은 아 우리나라가 환율에 대해서 다른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걸 한국은행 총재가 공개적으로 밝힌 거여갖고 그래서 환율이 더 안 좋아질 거다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박사님은 우리나라 환율 지금 뭐 1370원, 80원, 뭐 1400원까지도 한번 찍고 내려왔었는데 지금의 이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적정 밸류라는 게 마음속에 있긴 합니다만 네. 우리 원화의 적정 밸류 대비해서 한 15% 정도 저평가돼 있다. 10에서 15% 정도 저평가돼 있어서 저는 뭐 환율 급등하면 보유한 달러 자산을 계속 팔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가 사실 뭐 환율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요? 외환 보유고 뭐 전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미국 채 들고 있어 갖고 평가 손실 나 갖고 뭐 특별히 또 할 것도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얼마 안 되고 뭐 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거 뭐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다 미국 국채여 갖고 지금 현재로서는 손실 볼 확률도 많다. 그래서 특별한 수단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나라는 그냥 대외 경제 그렇게 계속 치고받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 질문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아, 예. 일단 첫 번째 외환 보유고가 쓸모가 없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가 필요하다. 2022년부터 계속 외환보유고를 쓰고 있어요. 계속 팔아서 시장에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환율의 급등이 나올 때마다 정부가 계속 개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환율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환율만 이상 급등한 게 아니다라는 말은 맞고요. 우리보다 사실 환율 변동성이 최근에 더 큰 나라는 일본인데 일본이 외환 위기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두 나라 모두 금융시장이 자유롭게 개방돼 있고 외환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돈이 한 5조 달러, 6조 달러 되는데 우리나라 1년 GDP가 2조 달러거든요. 근데 전 세계 외환시장 거래량이 5조 달러인데 우리나라 한 나라의 어떤 힘만 갖고 스무딩 오퍼레이션 정도지 환율을 위로 올린다, 내린다 그거는 이제 중국 이야기인 거고 그럼 중국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달러 강세 앞에 환율이 안 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고 덜 오르게 또는 덜 급격하게 움직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저희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화 얘기가 나왔는데 뭐 3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그렇게 하고 뭐 달러당 뭐 155 그 기준선을 원래 154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5까지 그렇게 너무 쉽게 뚫린 거 아니냐.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뭐 저는 이제 뉴스 뭐 신문 이런 걸로 보면 일본도 경제가 별로 안 좋은가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만나 뵀을 때 그래도 지금 가장 좋게 보는 데가 일본 경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본이 환율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일본 경제는 지금도 좋게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상은 아니죠. 엔은 적정 가치에 대해서 한 30%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죠. 일본 기업들은 뭐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고 또 한국의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 같은 회사가 일본에 계속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도 지금 엔으로 뭘 구입하는 게 너무 싸니까 또 그 덕에 일본, 특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완전히 붐이잖아요. 이렇게 일본 경제는 엔저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근데 왜 막으려고 하냐? 차기 정부가 트럼프일까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일본에 대해서 통화 조작국, 환율 조작국 지정할 수도 있는 거죠.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2019년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했었습니다. 그럴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표정 관리하는 거죠. 아, 우리 152엔이에요. 뭐 이러고. 근데 액션은 안 하고. Talk only, no action. 왜냐면 뭐 디플레 리스크가 계속 심한 나라인데 엔이 약세로 가면 계속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아 돈을 현금을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바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돈들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경제에 돈이 돌잖아요. 예금으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돈들을 끌어와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사고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멈춰 있다가 이제 돌고 있는 중인데 엔 약세가 지속되는 게 왜 싫겠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 마중물을 넣고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뭐 같이 엮여가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엔이 약세인데 한국은 괜찮아 이렇게 묻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도 환율을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환율이 너무 급등하면 외환위기 공포가 있는 나라니까 정부가 좀 더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월 한 60억에서 80억 불 정도 흑자 나는 나라인데, 무역, 네. 저 경상 흑자가 나는데, 외환 보유고는 별로 안 늘고 있거든요. 네. 2년째 정체 상태예요. 이게 왜 우리가 그만큼, 매달 그만큼 쓰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돈을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돈 안 쓰고 일본 가서 쓰고 있죠. 거기서 뭐 사갖고 오면 돈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뭐, 의류 브랜드 좀 유명한 것들은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대한민국.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기도 했습니다. 중국, 제가 이거 썸네일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중국, 끔찍한 붕괴가 시작됐다. 네. 곧 역대급 위기가 터집니다. 이게 최근에 한 2주인가 전에 그 유튜브 이제 차정 홍 박사님이 나오시고 난 유튜브에 썸네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홍 박사님이 그 썸네일이 전혀 그 뭐 어떻게 그 하라 이런 말씀 안 하고 그쪽에서 보통 썸네일은 다 다는 거니까. 근데 정말 홍 박사님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최근에 뭐 중국 뭐 시진핑도 그렇고 이제 뭐 주식 시장을 한번 살려보려는 여러 가지 멘트도 하고 뭐 경기가 진짜 바닥을 찍고 조금 도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뭐 그런 지표, 물론 중국 지표입니다만 중국에서 발표하는 지표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나쁘게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바이. 그러니까 숏텀 바이, 올해 연내 바이. 예, 저는 뭐 6개월, 9개월은 숏텀이니까 예, N 사는 이유도 한 5년 보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지난해 연말부터 중국 주식은 사자고 콜하고 있고요. 한 1년 정도 보고 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수렁으로 빠져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그동안 쌓아놓은 외환 보유고도 있고 또 기업들의 경쟁력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려놓은 나라니까 당장 이번에 나온 화웨이 폰 같은 거 보면 네. 애국 소비도 하고 그러니까 네. 뭐 그 나라가 일거에 망할 나라는 아니니까 네. 충분히 반등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미래는 밝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기에는 이제 경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틈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쫙 하면 별들이 네. 점점 있던 별들이 멀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무리 경제 규제를 촘촘하게 해놔도 군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최대의 문제는 고정 환율 제도. 그러니까 환율이 거의 안 움직이잖아요. 뭐 5% 정도 움직이나. 바스켓에 담아갖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미국 금리는 5.5인데 중국 금리는 1.3 뭐 예금 금리. 그러면 이게 이 금리 차가 환율의 변동성 리스크가 없으니까. 예, 어떻게든 위엔을 팔아서 달러를 사는 사람이 엄청난 차익을 얻는 네. 구조가 만들어지고 네. 자 이제 그 과정에서 환율이 오르게 되는데 그걸 막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이게 뭐 권력자들이겠죠. 누군가가 위엔 셀 바이 달러를 할 때 중앙은행 가서 위엔 셀을 하잖아요. 외환시장에서.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아줬다라는 건 중앙은행이 받아준 건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시중의 통화량이 흡수돼요. 왜냐면 외환 보유고로 교환돼서 나가니까 이거가 뭘 뜻하냐면 디플레 통화 공급의 감소. 아까 일본은 금융 시장에 돈이 안 돌아서 통화 공급이 감소했다면 중국은 통화가 유출되면서 통화 공급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디플레이션을 겪게 돼 있어요. 디플레를 겪게 되면 알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더 싼 값에 저걸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더 나가서 사람들이 아니 뭐 경제가 디플레인데 1% 금리도 나는 만족해가 돼버리면 이 경제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망가지는 걸 이제 중국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조정하고 외환 보유고를 이용해서 이 환율을 유지하겠다는 욕망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책을 앞으로 계속 쓰는 한 중국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근데 올해는 왜 바이냐? 작년 연말에 올해 채권 발행량 계획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2020년보다 올해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돈 들고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하나는 미분양난 아파트들 매입해주고 해서 부동산 살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요새 수출 무역 장벽에서 부딪혀서 공급 과잉으로 힘들어하니까 중국의 제조업체를 살리는 이 두 선택지가 있었는데 결국 제조업체 살리는 걸로 결정이 났죠. 이 이구 한신. 네.
그래서 오래된 가전 제품을 가져오면 가전 하향, 뭐, 예, 하전 하향 뭐 이걸 하면서 중국 제조업체들 특히 전기차라든가 화웨이 같은 애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당연히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지급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건 불공정 경쟁이다. 나라에서 그 회사들의 재고를 다 사주고 보조금을 막 주는 이런 식의 하면서 게다가 또 가격은 덤핑을 치면 이게 교역으로 맞냐. 결국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이 중국 전기차라든가 또는 중국의 여러 가지 가전제품에 대해서 규제 절차에 들어갔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있었던 관례적인 어떤 보조금 지급조차 못마땅한데 재정적자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중국 제조업체들을 밀어준다라면 중국 제조업체들이야 당장 재고 터니까 좋지만 경제 전체의 어떤 반중 또는 무역 분쟁은 앞으로 더 심해지는 길. 그러니까 당장은 경기가 좋아지겠지만 제조업체들이 죽다 살았으니까 좋아지겠지만 이거 미래가 있나 더 나아가 그 어마어마한 부채를 일으키면 국가부채가 지금 추정 IMF 추정이 GDP 130에서 150% 정도 적자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부채로 보이는데 이거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게 좀 보이는데 감당이 되느냐 여기에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더 빠른데 1인당 국민소득은 만불밖에 안 되면서 또 국민연금이라 할 수 있는 양로기금의 적립액은 우리보다 훨씬 적거든요. 인구는 우리 20배면서 자 버틸 수 있는가 장기적인 전망이 되게 안 좋은데 당장 지금 언발에 오줌누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걸 또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왜 저걸 안 할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득권의 문제 아니면 잘못된 경제 지식을 누군가 주입했기 때문이겠죠. 둘 다일 수도 있겠고요. 뭐 중국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이 살아야지 뭐 경제가 사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뭐 이렇게 돼서 다 같이 못 사는 거는 괜찮은데 누군가는 못 사는 세상이 돼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더 무서워한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다 같이 못 살면 불평불만이 오히려 없는데 누군 잘 살고 누구를 못 쓰면 불평불만이 오히려 더 많아져서 뭐 그런 쪽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알리태보 뭐 지금 싸게 사니까 좋은데 이렇게 이제 그냥 예, 왜 그 가격이 나왔는지 네. 오늘 방금, 설명을 드리자. 예, 방금 말씀 보조금 많이 주고 또 너무 많이 만드니까 안에서 독립 안 되고 밖으로 팔아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소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80불 정도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전쟁에 달려 있고 서두에 우리 원장님하고 제가 서두 이야기했지만 우린 정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70불, 60불에서 안정돼 있던 유가가 2월부터 계속 오르더라고요. 80불을 넘고 90불 근처까지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생각했어요. 그때 달러도 강세로 가는데 유가가 오르는 건 이건 되게 희소한 일이거든요. 이걸 보면 뒤에 뭐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또 지금 유가 빠지면 그건 또 그 뒤에 물면 협상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석유 트레이더들은 또 그걸 알고 유가를 파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전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신 분들한테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산 셰일 오일 생산량이 역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으니까 고점이 옛날 150불이든 작년 재작년에 130불은 이제 넘기 어렵다. 그때는 셰일 오일이었거나 셰일 오일이 또 코로나 때문에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 상태에서 터진 거라 대응이 어려웠던 거고 이제는 문제가 좀 다를 수 있다. 고점은 낮아질 거다 정도는 제가 생각하지만 당장의 전망이라는 거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런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프리즘 이제 좀 하시고 있는 사업이신데 6%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과 8%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제 주변에도 이야기를 해보면 야 그럼 6%나 8%나 뭔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6%, 8% 이런 2% 정도의 1년의 연수익률의 차이가 과연 이렇게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 커다란 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의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건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이해폭이 좀 넓어질 것 같아요. 6% 수익을 목표로 하면요. 네. 대충 20년에 한 번만 손실 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8%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시면 5년에 한 번 정도는 불가피한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나죠. 물론 이제 그 손실의 폭은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래서 그 1% 올릴 때마다 대충 위험도가, 그러니까 손실 위험이 좀 커져요. 그래서 7%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건 한 10년에 한 번 손실. 그만큼 1% 수익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사서 오늘 상한가를 노리잖아요. 네, 그렇죠. 30%. 근데 그 뒤에 손실 위험은 얼마나 클지는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8%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해서 운용하는 데가 캐나다의 CPPIB 같은 데들은 지난 20년간 대략 한 9% 초반까지도 수익이 나는데 거기 깨먹을 때 마이너스 30%도 나거든요. 네. 연금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수익 1% 올릴 때마다 위험이 커지는 거가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거는 위험하지 않아, 이거는 수익이 보장돼요 라는 말을 한다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기에 가깝다. 그리고 뭐 당장 수익으로 뭐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수익은 확정될 수 없고 확률적으로 이야기돼야 된다. 근데 그 확률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20년에 한번 손실 보는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5년에 한번 정도 손실 보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수익률 차이는 2% 정도 난다. 그럼 당신의 위험 성향은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프리즘 어플 다운받으시면 설명이 굉장히 쉽게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또 다음에 궁금하신 거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홍 대표님 또 다시 한번 모셔갖고 이런 것도 궁금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궁금해 하던데요? 라고 한번 또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이제 좋은 계절 5월달 이제 또 다가오고 이러는데 여기 시청자분들께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3월보다는 4월이 투자하기 좋은 것 같고요. 4월보다는 5월, 6월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또 시장이 더 좋은 시장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우리나라 수출, 특히 반도체의 선행변수인 구리값이나 또는 각종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다고까지는 말 못하겠는데 나쁘진 않고, 특히 우리나라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보면 이 환율에서는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달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그런 계절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